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4장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예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 어떤 일을 두고 의견이 이렇게 서로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분들은 그 일에 대해서 상대방의 그런 의견을 주로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입장에 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시자고 뭐 yes 얘기하고 또 is okay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no라고 말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반대편에서는요 자기 주장을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가지고. 어, 상대방을 설득하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이유들을 잘게 설명하면서 어,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뭐 어쨌든 게 고집처럼 보일 때도 있지요. 자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어, 이제 이렇게 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어, 봅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 이 요단강에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일들을 그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시고 선택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대부분 이제 예수님 그, 이제, 설명하고, 예수님께, 이제,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요, 어, 들어보면, 그, 일리가 다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이제, 맞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일들이 다, 어, 전개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주로, 아,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 이, 어, 예수님의 이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에 이르러,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아이 세례요한이 말리죠.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맞지. 어떻게 저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그렇게 틀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례요한이 아이 세례를 베풀었던 이유가 아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다스릴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씀을 했고 또그 회개의 세례를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이렇게 베풀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예수님이 등장하셨는데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까?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제가 아,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 어, 이, 이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렇게 내가 지금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말씀하시면서 이 세례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를 허락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죠. 그때 세례를 받으실 때에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위에서 예수님에게 임하고 또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오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옵니다. 자, 이렇게 되었던 그 이유 이렇게 할수 있었던 어,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그 어, 이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를 받기를 원하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세례를 받음 받음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말씀하시는 그 어, 기준에 달려 있었던 거죠. 어떤 의미에서 모든 의를 이루게 되는 것일까? 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어떻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될까? 그리고 이것이 왜 합당할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 설명이 있을 수 있,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세 의 요한이 나중에 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요한복음 말씀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유월절 어린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유월절 어린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 이 유월절 어린양이 마치 그그제단에 들여지기 전에 이 재물로 들여지기 전에 이렇게 안수받는 것처럼 그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식적인 그런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 어, 사람들의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대신하시고 그 죄를 감당하실 하실 분이시기에 이렇게 이 세례를 받는 것,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을 어, 이루어 나가는 것에 어, 의미를 두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말리면서 세례를 줄수 없다, 세례를 제가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하셨던 이 말씀. 모든 의를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라고 말씀하시고 또이 세를 받으셨던 예수님의 그 기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모습이죠. 이 누굽니까? 이 시험하는 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그때 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 어떻게 들어보면요 모든 것이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이 40일을 금식하고 줄이고 있는 사람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는 것 만들 수만 있다면 그렇게 먹는 것이 대체 뭐가 문제겠습니까 먹을 수 있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이 어, 우리를 구원할 이 메시아로 이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에 이 천사들이 그 어, 뛰어내리는 그 예수님을 다치지 않도록 받쳐들고 또 보호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 영광을 하나, 예수님께서 취하시는 것. 그것이 대체 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의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다 노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준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뭐 4절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7절 말씀도 그렇고 10절 말씀도 그렇고 이 사단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렇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유혹과 시험을 이기십니다. 또 둘째 시험에서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죠. 7절에서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는 예수님, 성령 충만하신 모습으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는 예수님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계셨고, 그것으로 싸워서 노라고 말씀하시고, 또이 본인의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자신의 그 주장을 밀고 나가실 수 있으셨죠. 무엇입니까? 분명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이렇게 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승리하셨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어, 이 모든 일들을 선택하셨고 또 시험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함께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들 삶에서 벌어질 때에 어떤 일을 두고 때로는 의견이 다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오늘 예수님의 이 예수님의 이두 모습을 우리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의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는 것으로 합당한 것인지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아가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선택으로 때로는 예스도 하셔야 되고 때로는 노도 하셔야 된다는 것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뿐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기에 이 말씀을 주셨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예스 yes. 아니면 때로는 노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서로 다른 의견들 서로 다른 일들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불분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주님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것으로 합당한지 우리 마음에 주님의 뜻 주님의 큰 그림 그리면서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또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서 그심년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아가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들 계속해서 걸으며 나아가도록, 우리 이들 가운데 역사 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